못하지만 오늘만큼 하고 싶어서요. 적어 왔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이 세상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회찬님의 이번 선택에 진실로 안타까워 우는 사람들 많이,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리워진 방송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노회찬님을 안타까워하고 허망해하는 모습을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회찬님의 영혼에 정의와 신념에 깊은 마음으로 저희가 닮고 싶은 분이란 걸 여러 사람과 함께 느껴서인지 지금까지 생각 못한 또 다른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을 것들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저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노회찬님 같은 분의 동상을 신이 나서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음향을 하시는 우리나라 음향계 선구자 같은 분이 그 바로 전날에 전화를 조심스럽게 했더니 곧바로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오늘 여기 출연하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촛불 집회에서 노래하고 리허설하고 내려왔을 때 노회찬님은 제가 두 번을 뵀는데 항상 무대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김어준 씨와 노회찬 의원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뭐 그 말씀을 이게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노회찬님이 다섯 번의 동일 정과를 가진 저를 서울에서 춘천까지 면회를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더 이상 없을 그런 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님 만나 뵀을 때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씨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노회찬님이 그러셨습니다. 걷고 참 좋으네요. 그 면회 오셨을 때도 첫 말씀이 아프신 데는 그 기억합니다. 그 표정과 손짓과 모두 기억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상을 만든다면 전 노회찬님 같은 분의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례식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굉장히 진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노회찬님이 좋다고 하신 곡 걷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